네, 안녕하세요. 레플캅TV입니다. 저희가 그 울트레자 제품 출시와 함께 리뷰를 지난주에 올려드렸고, 그 리뷰에서 저희가 실착 리뷰를 따로 테스트 한 다음에 올려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그 제가 실제로 착용을 해본 1차 착용을 해본 테스트 결과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영상의 길이가 꽤 길고 오랜 한 제품에 대해서 뭐 40분 평균 정도 되는 리뷰를 하고 있지만, 그 리뷰들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차원에서 이제 실착 리뷰 이런 걸 따로 저희가 하진 않았는데, 이 울트레자를 저희가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의 품질이라고 할 거보다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걸? 제품의 그 완성도, 높은 완성도, 기존의 아식스 축구화가 DS 라이트 시리즈로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이어졌던 그 전통에 비추어 봐서, 이 축구화는 뭐 소재 부분에서도 이제 그 아식스 넥스킨이라는 새로운 소재가 사용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DS 라이트 계열의 축구화에서 탈피를 해서 새로운 사일로를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축구화 자체가 저희가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뭐 엑스플라이라든지 이런 거랑 대비해서 과연 이제 어떤 축구화가 되는지, 어떤 그 핏감을 주느냐,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전에 그 요 모델 이전에 이제 엑스플라이라든지 그 DS 라이트 계열 축구화는 완전히 차별화된 축구화이기 때문에, 실착으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얻기 전까지는 이 축구화의 높은 완성도에 비해서 약간의 의문이 이제 따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결국 넥스킨이라는 이 뭐죠? 그 어퍼 부분. 그러니까 어퍼의 인조 가죽에 해당되는 부분. 물론 이게 이제 인조 가죽이냐, 메시냐, 아니면 니트냐 하는 거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니트처럼 짜여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비춰보면 메시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통 DS 라이트라는 거는 결국 무게가 경량화된 제품인데, 이 제품에서 이제 DS 라이트라는 제품명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울트레자 AI로 지금 명명이 되어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의 실착 리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제 요 제품을 실착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오전에 25분밖에 못했어요. 25분밖에 못한 거는 축구화를 신고 축구 양말을 신고 그날은 사전에 그 시간이 조금 촉박을 해서 제품을 신고 이전에 충분한 워밍업이 없고, 그러니까 제 몸에 대한 워밍업도 있을 수 있지만 축구화를 간단하게 착용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죽을 뭐 리프팅이라든지 패스라든지 이런 연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죽을 두들겨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핏을 형성시키는 거, 성형을 시키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경기에 들어갔었으면 좋았는데, 그날은 제가 그걸 못하고 바로 경기에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축구화를 착용을 하고 한 30초 정도 만에 알게 됐어요. 아, 이거 물집이 생기겠구나 하고. 충격은 첫 번째 왼발 안쪽 요 뒤쪽에 힐카운트 쪽에 그 물집이 예상이 됐었었고, 5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여기 양쪽 발 다 힐카운트 안쪽, 그 다음에 힐카운트 뒤쪽까지 전체에 물집이 이게 다 퍼지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럼 왜 그때 교체를 안 했냐, 축구화를. 한번 밀어붙이고 싶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발에 데미지를 주는지. 그래서, 25분 정도 경기를 치르고 나서 축구화를 벗고 발을 세켜 냈는데, 한 4cm. 지름 한 4cm에서 5cm 정도 되는 물집이 요 발 양쪽에 부분에 다 생겼고, 두 오빠 조금 더 작은 것들이 뒤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축구화뿐만 아니라 운동화, 일반 운동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정도까지의 물집이 생긴 거는 94년에 제가 기업에 입사를 하고 그해 그 구두를, 새 구두를 샀었을 때 구두가 되게 타이트했었어요. 그러니까 구두를 그냥 그렇게 고르면 안 되는데, 축구화 고르듯이 골라서 신었는데, 그게 발 뒤꿈치 엄청나게 까지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아마 그 뭐 아디제로 같은 것들을 신거나 아니면 엄브로의 이 액셀레이터도 한번 첫 번째 신었을 때는 작은 물집이 생기긴 했었었는데 이 정도로 크게 데미지를 가한 축구는 없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장 큰 기본적인 거는 제 조형, 제 발 모양과 그 다음에 이 울트레자의 라스트 모양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다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어쨌든 불과 뭐 엑스라이트가 엑스플라이4가 생산이 되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출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아식스 제품의 이 성형 라스트 모양이 엑스플라이랑은 또 다르다는 점. 엑스플라이는 제가 그 뭐 리뷰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 댓글 같은 걸로 이제 엑스플라이 제품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제 발이 완벽하게 핏감이 생성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발이 요게 엄지 발가락이면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고 나머지 요렇게 되어 있는 전형적인 발인데 그 발에서 엑스플라이는 신었을 때 이게 255 똑같은 사이즈인데 여기 앞쪽에 전혀 남는 거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핏감이 형성이 되는데 비해서 이 축구화는 255 동일한 사이즈지만 여기가 약간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조형과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이 축구화가 제 발에는 정확히 맞아 매치가 되진 않았다는 거. 물론 이 축구화가 제 발에 매치가 될 정도의 충분한 성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벗고 조금 더 길을 들이고 나서 다시 신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1차 테스트는 그렇게 해서 25분 정도로 진행이 됐었고 그렇게 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확실히 제가 예상한 대로 이게 무게가 250g이 넘는 축구화인데 라이닝 같은 천들이 되게 약간 두껍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톤 정도는 엑스플라이와 비교를 하면 완전히 차별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왜 엑스플라이 얘기를 자꾸 하냐 그러면 이 아식스 제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지금 엑스플라이4고 제가 가장 최근까지 제 발에 잘 맞아서 가장 애용을 하고 있는 축구화가 엑스플라이4여서 그 아식스 축구화에 대한 인식이 약간 바뀌었고 그 인식이 바뀐 거에 기초를 했을 때 이 나온 새로운 축구화 울트레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울트레자에 대한 지금 리뷰를 하면서 이제 그 높은 기대감에서 과연 착용감이나 이런 전체적인 만족도에서 울트레자가 과연 엑스플라이4를 능가하느냐 안 하느냐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리뷰가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이 앞쪽에 어퍼도 두툼하고 전체적으로 다 두툼한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뒤에 플러스 5mm의 높은 스터드 그 다음에 앞쪽에 스터드 이런 것들은 인조구장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인조구장이라고 하면 이 스터드 프레셔라든지 스터드에 대한 압박감 아니면 스터드 부러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이 착용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은 충분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키킹 같은 거 할 때 물론 25분 중에도 이제 패스를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인사이드 쪽의 컨트롤에 있어서는 여기 약간 높은 부분들 그 다음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여기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키킹이 할 때 어떤 그 저해 요소가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1차 리뷰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축구화가 이 두터운 것들에 잘 패딩이 되어 있는데 그럼 왜 발 힐 카운트 쪽 전반적으로 다 물집이 생기느냐 예상 키로는 아마도 여기 넥스 스킨이 갖고 있는 소재가 주고 있는 약간의 신축성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신으면 그러니까 엑스플라이4와 비교를 해서 신어보시는 분들은 이 축구화도 여기 앞쪽에 모아주는 거라든지 여기 중족골 부분이 뭐 아주 널널하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안쪽 공간이 비교적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지 크게 문제없이 발의 타이트 중족골에 대한 압박 없이 최소한 신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생각을 했었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착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기 넥스 스킨의 유동성이 딱 맞게 신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너무 타이트하게 작게 신으면 작게 신은 거에 의해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기에 갖고 있는 유동성, 이게 제일 가장 이 넥스킨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홀드성에서 이 넥스킨이 만약에 강한 힘을 받아서 딱 맞게 셔츠 좌우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그 여기 힐 카운트에 지금 몰드가 굉장히 단단하게 제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그러니까 여기 넥스킨 있고 넥스킨을 보강하기 위한 힐 카운트에 한 겹이 더 두텁게 되어 있고 그 두터운 밑쪽으로 또 이 아웃솔이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보강 서포트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 그 힐컵 쪽으로 개인의 발들이 딱 들어가게 되면 락다운 되긴 하지만 락다운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어퍼가 움직이게 되거나 그 신축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 움직임이 유동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동이 생길 경우에 만약에 좀 더 두터운 양말이라든지 아니면 양말 자체가 이거를 딱 홀드 시켜주거나 두텁게 아니면 뭐죠? 그 트루삭스 같이 뭐 그런 양말들이 만약에 정말 물집을 방지해줄 수 있는 걸 갖고 있다 그러면 기능적인 차원에서 그런 양말이 있었을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는 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그 엑스플라이와 이 제품은 무게감 차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느낌에서 엑스플라이가 주는 경쾌함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움이라도 경쾌한 건 없고 대신에 전체적으로 발을 굉장히 이 핏 감상에서 이 조캠과 잘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개인의 조캠과 여기에 이 축구화의 조캠이 잘 맞아 떨어졌을 경우에 우선 물집 같은 것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아니면 물집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물집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이제 우리가 미리 사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아, 따라서 조캠과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글쎄요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약간 두터운 가죽으로 형성되어 있는 축구화가 주는 느낌. 그래서 베어풋 흔히 말하는 그 엑스플라이 같은 데서 얇은 가죽으로 가공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베어풋 개념의 축구화는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게 됐고 확실히 엑스플라이와의 착용감은 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새로운 스타일로 제품인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식스의 축구화가 한 번 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발이 회복이 되고 나면 물집 부분이 한 번 더 착용을 해봐서 2차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소식은 이게 지금 저희가 제가 구입할 때만 하더라도 아마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고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행인 것은 지난 주말 사이에 어떤 제 아는 후배들이 강남 뭐 신세계 백화점인가 거기 갔는데도 이게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그 해당 카드가 있고 이러면 5% 할인도 되는 게 있고 뭐 이런 거 또 개인 매장인 경우에는 뭐 최대 10%까지도 할인해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엑스플라이를 구입하셨던 분이시다 아니면 어쨌든 간에 이 울트라자 새로운 사일로 제품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매장에 아마 그 오프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것 같으니까 가셔서 직접 꼭 착용을 해보시고 구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경우에도 사실 이 아식스 축구화의 울트라자 제품이 엑스플라이나 인젝터에서는 전혀 제 발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물집이 생긴, 그러니까 그 물집도 조그맣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생겨서 사실 25분을 꽉 채우고 뛰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긴 했었어요. 그러나 회복이 되고 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리프팅이라든지 패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뛰질 않고 안으면서 이 전체적인 이제 이 성형 과정을 한번 거쳐보고 그 다음에 다시 경기를 해서 실전을 통해서 2차 피드백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또 테스트를 조금 더 해보고 새로운 2차 리뷰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 주에 저희가 X19.1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후님이 아마 슈퍼플라이 TF, 엘리트 TF에 대한 리뷰를 아마 이번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이 더워서 그동안 저희가 많이 못했는데 조금 이제
축구와 리그에 대한 그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축구화들은 리뷰 요청이 많으시긴 한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다 진행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다 하지는 못해도 저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슈가 될수 있는 제품들은, 뭐 지금처럼, 우리가 1차 제품이 나오게 되면, 기본 그 리뷰, 그 다음에 이제 실착 리뷰를 1회, 2회, 그것도 한 번에 안 되면 1회, 2회에 걸쳐서, 실제 느꼈던 뭐 그런 소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축구와 어떤 제품이 나오더라도 그 제품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